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천천히. 네, 원래 좀 늦어요. 첫 번째 커팅에다가 80 넣어주시고, 두 번째에다가 81을 넣어주시면 돼, 81. 그래야 공구가 만들어져요. 80에 81. 그럼 다 되셨으면 피니시 눌러주시고, 여기 오른쪽 끝에 피니시 누르세요. 넥스트 누르지 마세요. 그 넥스트 누르면은 뭐 조건 넣어가는데 이거 쓸모 없어요. 집어넣지 마시고, 피니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공구 지름 나오죠. 80파이. 그 다음 공구 이름 나오고 80페이스밀. 자, 공구 번호 몇 번이죠? 7번. 그 다음 길이 옵셋도 7번, 지름 옵셋 7번. 어제 우리가 200 넣어봤는데 200T 느려요. 그래서 400으로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Z축 이속도 있잖아요. 밑에 거 200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400에 200. 그 다음 주축 회전수는 2000rpm 이건 딱 맞는 것 같아. 소리도 안 나고 좋더라고. 깎는데 2000이요? 어, 2000. 아주 가공 잘 됐잖아요, 그죠? 이거 데이터 없어요. 참고로 뭐 딱 정답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답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깎아보고 어 잘 먹네, 그럼 그렇게 맞춰서 가는 거예요. 어 잘 안 먹네, 시끄럽네, 떨리네, 그럼 그때부터 조절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뭐 어떤 정답을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회사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걔 책자 있는 그대로 하잖아요? 갖다 들이박아요, 그럼. 예전에 제가 있는 책자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공구 안에 아니면 재료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조건이 너무 빠르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삭 조건 같은 경우에는 깎아보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삭 조건 가세요. 자, 한방향 절삭 잡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얘만 수정하세요. 가로방향 오버랩. 45mm. 잡아주시면 되겠고, 45mm. 가로방향 오버랩에 가셔서 여기 45mm.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밑에 하향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경로 방향을 역방향 전환한다 떠요. 이거 노체크 무시하세요. 이거 안 씁니다. 이거 불편하더라고, 이거 체크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모서리 처리 방법 안함으로 하시고, 바닥면 가공률 현재 얼마 잡혀 있어요? 0으로 바꾸세요. 바닥 0이요? 네, 0. 그 다음에 깊이 가공 노체크. 깊이 가공 안 써요. 노 체크하시고. 노 체크하세요. 안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 조건 넘어갑니다.